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6가지 비밀. 1947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 5개와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 7개를 획득한 뒤 은퇴하였습니다. 그는 1982년 코난을 통해 영화에 데뷔한 후 전 세계적으로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하였습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자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눈에 잘 띄는 곳에 존재하라. 아놀드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신감은 비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한 고통을 버텨낸다고 합니다. 사소한 장애물 따위는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놀드는 항상 무엇을 하던 나는 경쟁을 하러 나간 게 아니다. 이기러 나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놀드가 처음 헐리우드에 발을 들여 놓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처럼 하지 않고 자신을 발견해 줄 때까지 계속 버텼다고 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팀 페리스 작가가 지은 타이탄의 도구들 책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라도 그들의 비밀을 도구처럼 사용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6가지 타이탄의 도구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1. 잠자리를 정리하라. 오사마 빈라덴 체포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해군제독 윌리엄 맥레이브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중요합니다. 2. 명상하라. 명상은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타이탄들의 가장 일관된 패턴은 명상이었습니다. 명상을 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목격자의 관점을 얻게 됩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휘둘리는 대신 일정한 거리 뒤에서 자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3.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아침에 하는 5에서 10회의 동작 반복은 운동이 아니다. 상태 준비와 잠을 깨기 위한 것이다. 단 30초만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잠을 깨우면 기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산란했던 정신도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4. 차를 마셔라.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능력 개선과 지방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아침 일기를 써라. 일기는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서 쓸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적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 오늘의 다짐 등입니다. 추구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현재 갖고 있는 걸 잃는다. 반대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침내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 둘째,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을 동원하라. 에드 캠멀은 스티브 잡스와 함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만든 인물입니다. 그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물이 되는 선결 조건으로 해석력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것들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창의력의 본질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창의력은 창의적 해석력이고 독창성은 독창적인 해석력이다. 셋째, 가장 현명한 교사를 직접 찾아가라. 토니 라빈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과 향상 코치입니다. 그의 불멸의 베스트셀러 내 안에 잠든 거인을 일깨워라는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삶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무한 능력과 더불어 이 책을 통해서 큰 감동과 변화를 느꼈습니다. 토니는 지금껏 자신이 성공한 최고의 투자로 17살 때 짐 논의 3시간짜리 세미나를 듣기 위해 지불한 $35를 꼽는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가 토니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토니는 유명해진 후 워렌 버핏에게 당신 삶에서 가장 위대했던 투자는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워렌 버핏은 20살 때 들었던 데일 카네기의 공개 영설 강좌였죠. 그의 가르침 덕분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울렁거리는 증상을 완전히 고칠 수 있었어요. 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의 글이나 책도 훌륭한 교사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넷째,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 구글의 임원을 지냈던 크리스 사카는 트위터, 우버, 인스타그램 등 수십 개 기업의 초기에 투자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벌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크리스의 신조는 좋은 이야기는 언제나 뛰어난 스프레더 시트를 이긴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결국 여전히 감정에 좌우되는 인간이고 숫자가 아니라 늘 어떤 서사와 연결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다섯째,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억만장자가 된 피터 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젊은 독자들은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인생을 걸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10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즉각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즉각 시작하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의 목표가 쓰이면 어떤 삶도 가망 없다. 목표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시나리오라면 죽을 때까지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 여섯째, 1,000명의 팬을 확보하라. 케빈 켈리는 와이어드지의 공동 창간인으로 1,000명의 진정한 팬이라는 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는 성공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그냥 1,000명의 사람을 지극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팬이 1,000명 정도 있다면 당신은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매년 진정한 팬 한 명당 평균 $100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팬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당신에게 직접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각각의 진정한 팬들이 낸 $100를 당신이 모두 가질 수 있다면 그런 팬이 1,000명만 있어도 해마다 $100,000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6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책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61가지 성공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왜 이제서야 읽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내용이 많으니 저희 영상이 흥미있으셨다면 책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의 영상이 궁금하시거나 이번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